뉴 스타트를 다 배워 보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몰랐던 것을 깨달아 가니까 행복해요, 안 해요? 행복해. 왜 행복해요? 진리를 깨달으면 행복해요. 왜 그러냐 하면 진리 속에, 진 속에 뭐가 있어요? 네, 생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 아, 진리를 알았구나. 그러면 그 진리 속에 있는 생기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걸 내 걸로 가졌으니까. 그래서 진리가 내 속에 들어오면 내가 생기가 내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러면 꺼졌던 유전자가 켜지고 내가 꺼졌던 엔도르핀 유전자가 켜지니까 내 마음이 기뻐지고 행복한 거야.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생기가 넘치는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은 건강해. 그러나 진선미의 반대로 가면 아 그게 거짓말이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기가 막혀야 막혀요. 그렇죠. 거짓은 우리의 생기를 막습니다. 그러면서 엔도르핀 유전자가 꺼지니까 내가 불행한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가 잘 작동을 하지 않으니까 내가 병에 걸릴 가능성이 더 많아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쫙 보니까 너무나 간단해. 그렇죠? 행복하면 건강하고 불행하면 병에 걸린다. 우리가 억장이 뭉개지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 행복해요, 불행해요? 불행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쨌든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행복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선택이 돼야 돼요. 행복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선택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을 뜻하냐고 하면 진선미. 그 무조건적 사랑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된다. 사실상 그 학자들이 통계를 내보면 나는 불행하다. 라는 사람은 병에 걸릴 가능성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요. 근데 나는 행복하다. 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파야 돼, 안 아파야 돼? 안 아파야지. 그런데 나는 행복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많지만은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있고 그렇게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나는 행복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병이 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거는 너무 이상해 안 해요? 이상하죠. 네. 불행하면은 건강이 나빠지는 것은 그건 확실해. 그런데 행복하다면 불행한 사람이 건강이 나빠지는 것이 확실하다면 행복한 사람이 건강한 것이 확실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게 아니야.
행복한 사람 중에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지 않아. 불행한 사람하고 똑같아. 왜 그럴까요? 그래서 그 요즘은 그 심리학을 그냥 심리학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이코바이올로지라고 불러요. 즉 심리학, 심리생물학, 즉 심리와 내 몸은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심리에 변화가 오면 몸에 변화가 온다는 것. 옛날에는 그걸 안 믿었는데 이제는 여러분이 뉴스타트만 배워봐도 내 마음의 변화가 오면 몸의 변화가 와요, 안 와요? 와요. 그건 이제 확실해. 그래서 이 심리생물학자들, 사이코바이올로지스트 또는 바이오사이콜로지라고도 불러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연구를 그게 돼. 그게 너무 궁금한 거야. 심리적으로 마음이 행복하면 몸도 건강해야 되는데 마음이 행복한 사람 중에 안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게 이게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모르겠는 그래서 그럼 미국의 그 유명한 그 심리학자인데 여자예요. 이 사람이 그거를 그 원인을 행복하면서도 왜 건강이 나쁠 수가 있는 사람은 그는 왜 그런가? 라는 그거를 그 원인을 추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가 행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행복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 다 모이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0명을 모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리학자의 생각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냐고 하면, 행복하다는 그 행복의 내용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어떤 행복과 어떤 행복으로 이게 나눌 수가 있을지, 그거를 한번 환자들과 이제 그 모인 사람들과 인터뷰를 하고 설문을 돌려서 다 하기로 했어요. 왜 행복한지, 그 행복의 내용 또는 행복의 질. 네. 그러면 행복의 질이 있을까요? 고질이 있고 저질이 있고 있을까요? 있습니다. 진짜 고질 행복이 있고 저질 행복이 있고 저질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저질 행복은 내가 성공적으로 사기를 쳤다고 야! 행복하다. 이 고질이요, 저질이요. 남을 속여가지고 남의 돈을 어떻게 사기쳐서 성공적으로 내가 5천만 원을 뭐요 사기치는데 성공을 했다. 요즘 전화 걸어서 사기치는 거 있잖아요. 예? 네? 예, 네, 보이스 피싱. 네. 보이스 피싱 해서 탁 걸려들면 그래서 타닥 탁 해서 입금이 탁 됐다.
그러면 그 사람들 어떻게 이야! 그 고질 행복이요, 저질 행복이요. 예. 네. 그래서 이 심리학자는 이 행복의 질에 따라서 우리 몸에 이 건강상 나타나는 어떤 반응이 다르지 않겠냐. 이거를 한번 추구해 보기로 했어요. 네. 자, 여러분.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통해서 배운 행복에도, 고질형 행복이 있고, 저질 행복이 있습니다. 뭘까요? 사랑은 사랑인데, 무조건적 사랑은 고질 행복이에요. 조건적 사랑은 내가 남편을 막 바가지를 긁어 가지고, 이거 안 해주면 이혼할 거야. 그래가지고 협박을 하고, 해가지고 남편이 항복을 해가지고, 뭐요. 드디어 내가 원하는 그 비싼 목걸이를 했어. 그러면 마누라는, 이야! 그 고질 행복이요. 저질 행복. 조건적 사랑은, 사랑이라고 우리가 부르지만 아주 저질 행복, 저질 사랑이에요. 왜 조건적 사랑을 우리가 깊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은 사랑이라고 부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 사랑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사랑이라 그러고 살죠. 왜냐하면 엄마가 아들 보고 나는 너를 사랑해. 너 없으면 안 돼. 나는 그래놓고 애가 서울대학 입시에 떨어져 버렸어. 그럼 엄마 뭐라 그래? 나가 죽어. 네가 내 얼굴에 뭐요? 똥칠했어. 그게 사랑이요? 사랑이 필요할 때는 서울대학에 떨어졌을 때 진짜 사랑이 필요해. 그래서 서울대 붙어서 엄마 그럼 뭐요? 오, 우리 아들 최고야. 우리 아들 사랑해. 그건 누구를 사랑하는 행위요? 자기 자신을 떨어지면 나가 죽으라 그러고, 이 빙신 새끼라 그러고, 내가 어떻게 오늘부터 고개를 들고 댕기겠냐. 그게 사랑이요? 그렇죠. 그거는 엄마는 자기가 행복을 누리기 위한 도구가 되어 있는 거예요. 왜? 자기 그 엄마의 가장 최고의 행복은 어떤 행복이에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붙었어. 그러면 주위에 다른 엄마들, 어머머, 니네 아들 정말 아들 잘나, 너 아들 정말 최고다, 얘. 그리고 그 아들 서울대학 떨어지면 이 엄마는 뭐예요? 불행해. 그게 이 특히 대한민국의 엄마들의 속성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아들이 떨어지면 불행해. 무조건적 사랑은 어떤 사랑이요? 붙든 떨어지든 뭐예요? 내 사랑은 너에 대한 내 아들. 너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그게 고질, 고차원 사랑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에 붙을 때, 그때 전 부산 시내에서 5명인가밖에 안 붙었어요. 온 부산 시내에서 5명밖에 안 붙었어요. 행복해, 안 해? 행복했습니다. 그때는 부산 시내를 이렇게 걸어 댕기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몰랐어. 그때는요, 부산 시내 모든 여고생들이 나만 쳐다보는 것 같았어. 그리고 뭐 어른들도 세브란스 간다고? 상구 니가? 예. 이야, 좋겠네. 행복하겠네. 우리는 그런 거를 행복이라고 얘기하고 있었어. 와. 근데 이런 맛, 이런 행복을 무슨 맛이라 그래? 지잘난 맛이라 그래. 그러니까 그때는 부산에 있는 모든 다른 고등학생들이 어떻게 보였게? 병신들 같이 보였어. 누구만 최고야? 나만 최고. 그런 느낌. 자랑스럽다. 그거를 성경에서는 이생의 자랑이라고 그래.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게 죄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뭐도 자요. 연세대학 세브란스 간다고? 와, 좋겠네. 우리 아들은, 부산 의대밖에 못 가는데, 속상하다. 그래서 세브란스 가는 상구를 부러워 하는 것도 뭐예요? 성경은 죄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게 죄가 아니잖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학하기 전에 는 부산에서 내가 최고야. 행복하다. 나만큼 행복한 사람 나와봐 있으면. 그러면서 댕기다가 개학을 했어. 서울에 딱 오니까 아 내가 최고가 뭐예요? 아니에요. 부산에서는 5명밖에 안 왔지만. 이 경기고등학교, 서울고등학교, 여기는 뭐 40명, 뭐 20명. 5명 가지고는 명함도 못 내. 그래서 행복감이 뚝 떨어져 버렸어. 그렇게 행복하지 않더라고. 그러고 보니까, 얘기를 몇 마디씩 이렇게 해보니까, 아, 이 자식들 참 똑똑해. 우리는 확실히 촌놈 같아. 뭐 수준이 좀 달라. 서울 수준하고 부산 수준하고. 그러면서 형, 살맛이 어떻게? 박 줄었어. 행복감이 줄었어. 왜 줄었어요? 지잘난 맛이 확 줄었단 말이에요. 그렇게 잘난 건 아니구나를 느끼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 경기 나온 애하고 이제 어떻게 얘기를
나누게 돼가지고 좀 친하게 됐어. 왜 친하게 됐냐 하면 그때 좀 이제 그 이 클래식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그때 이제 뭐 베토벤, 모차르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제가 굉장히 심취했는데, 서울 올라와서 계약을 하고 그 친구하고 우연히 얘기하다 보니까 그 친구도 그 클래식 음악을 참 좋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서로 얘기를 나누다가 가까워졌어. 그래서 이 친구가 야, 너 우리 집에 놀러 안 갈래? 그래서 좋지 하고 이제 따라갔어요. 따라갔는데 이제 이 친구 집도 부잣집이야. 그 당시 부잣집은 축대 위에 있는 집들이 부잣집이었어. 그래서 이제 길에서 이제 계단을 해가지고 축대로 올라가서 거기 이제 가면 대문이 나와. 야, 대문도 멋있다. 그러더니 이렇게 그 초인종 요비링 이걸로 쫙 눌러. 와, 그때부터 제가 기가 죽기 시작했어. 부산에는 이거 있는 집 없거든. 그러니까 저 안에서 도련님 오셨어요. 그리고 이쁜 아가씨 소리가 나더니 종종종종종종종 뛰어나와가지고 대문을 열고 도련님 어서 오세요. 와, 문이 참 열렸는데 정원이 탁 나타나는 거예요. 와, 부산에는 그 당시 정원 있는 집을 못 봤어. 우리 집도 정원이 아니라 텃밭이었어. 그래서 정원을 이제 건너가는데, 조그만 연못도 있고, 금붕어도 있고, 우와, 격이 달라, 격이. 그래가지고 이제 탁 현관문에 딱 들어가니까 응접실이란 게 나와. 우리 집은 달랑 방 두 칸인데 응접실에 요즘은 뭐 소파 이랬지만은 그 당시는요 소파란 말이 없었어. 그 당시는 응접 세트라고 그랬어. 응접 세트가 쫙 나오고 그 다음에 그냥 결정적으로 내가 그냥 기가 팍 죽은 게 뭐냐. 피아노가 있다는 거야, 피아노. 이 집에, 세상에. 우리는 부산서는 학교도 피아노가 있는 학교가 있을똥 말똥 했어. 납품금이고, 뭐, 그래. 어떻게 집에 피아노가 다 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러던 아가씨가 차를 끓여서 내오고. 이건 완전히, 나는 시골뜨기에 불과해. 네. 그러던 이제 차 한 잔탕 마시고, 야, 피아노가 다 있구나. 그랬더니, 그럼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그랬더니, 조금 쳐. 피아노 칠 줄 안대. 우리는 고등학교 전교에서 피아노 치는 한 놈도 없었는데. 그래서 이 친구가 한 곡 쳐줄까? 제가 놀래가 쳐봐. 이 친구 피아노 탁 열고 완전히 너 그 쇼팽 좋아한다고 그랬지? 그래. 하여튼, 즉흥 환송곡을 때려치는데, 그 순간 저는 죽고 싶더라. 살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어. 나는 완전히 머저리야.
시골뜨기 촌놈 머저리에 불과하다는 것이 그냥 확실히 나타나요. 그러니까 그 잘난 맛은 뭐예요? 싹 사라지고 나는 뭐 야 서울 오니까 나는 이 수준에 안 맞구만. 부산서나 행복했지. 서울서는 행복할 도리가 없구나. 그래서 그렇게 행복하던 상구가 서울 와가지고 어떻게 불행해져 버렸어. 그런 상구의 부산서 누리던 행복은 그거는 저질 행복이었다. 저질 행복의 특징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남하고 뭐예요? 비교한다는 거야. 예. 네. 남하고 비교. 그래서 그것을 비교적 행복 또는 상대적 행복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 집 평수가 몇 평이냐에 따라서, 평수가 작은 집에는 평수가 큰 집 애한테 꿀리고, 평수가 큰 집 애들은 또 잘난 지잘난맛 느끼고. 그래서 요즘 뭐 초등학교에서도 말이에요. 심지어는 유치원에서도, 자이냐? 또는 뭐예요? LH냐? 이거 가지고 차별한대요. 자기들끼리, 애들끼리. 쟤는 LH 살아.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한국선에 이게 너무 심해. 그래서, 꼭 자의 살아야만 행복한 거는 아닌데, 그 외부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을 비교해서 행복의 기준을 거기에다 맞춰놓고, 행복은 이런 거야. 라고 상대적인 행복만을 우리가 논하고 있는 거야. 문제는 어떤 행복을 모른다는 거예요? 절대적 행복. 비교할 필요 없어. 네가 아무리 경제적으로 잘 살고 비싼 집에 살고 뭐 벤츠 타고 댕겨도 그래도 나는 벤츠도 못 하지만 우리 집은 방 두 칸밖에 안 되는 15평짜리에 살아도 나는 행복해. 그래서 그런 절대로 꿀리지 않는 행복,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래서 우리는 뭐 여자들끼리 뭐 무슨 백을 들은 구찌냐 아니냐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불행할 필요가 없는데도 뭐예요? 불행하게 느껴버리는 거야 그냥. 그건 이제 속는 거지. 이 세상의 그 거짓 행복 시스템에 들어가서 거기서 내가 속아버리고 그래서 불행할 이유가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막 다른 여자 백 보고 불행하고 막 이렇게 돼버려. 그러니까 이게 진짜 고질 정말 고차원의 행복 이게 무엇인가를 맛보지 못하면 그런 저 차원의 행복밖에 몰라요. 자, 그렇게 되어 있으면 저 차원의 행복밖에 모르면
나보다 잘난 놈이 있으면 내 행복은 사라집죠 버려. 그리고 나는 어디 가야 행복해? 부산 가야 행복하다고. 나보다 뭐예요? 못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행복. 그게 무슨 행복이에요? 그건 사실상 행복이라고 할 수 없고, 내가 행복 별로 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이 상대적으로 나보다 낫기 때문에 나는 행복한 거라고 인정하는 것밖에 안 돼.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야.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그날 그 친구 집에서 나와서부터 저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돼버렸어. 살 맛이 없어. 왜? 이때까지 살 맛은, 살 맛의 그 본질이 뭐였는데? 나는 잘났어. 라는 거였는데. 그게 없어지니까 나의 존재 의미가 뭐예요? 나는 잘났기 때문에 존재했는데. 하나도 잘나지 않으니까 내가 살아서 뭐 하겠냐? 라는 생각에 그 함정에 빠지게 돼. 그래서 여러분, 잡신들은 그런 함정을 파놓고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도록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빠져서 불행하고 그 불행을 느끼기 시작하면 유전자는 다 꺼져버리고 기가 막히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뉴스타트를 잘 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잘 하면서 산다는 것은 고질의 고차원적인 행복을 누리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런 행복을 추구하시라. 예.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되었냐고 하면요. 죽을 결심을 했다니까요. 왜? 살아야 될 뭐예요?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내가 행복하게 산만하게 살았던 그 이유는 내가 잘났다는 것이 강력하게 확인됐기 때문이지. 그런데 이번에 서울 가가지고 이제 계약한 후에는 뭐예요? 나는 잘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돼 버렸어. 그러니까 그 함정으로, 그 악령들의, 잡신들의 함정으로 막 빠져들어. 그런데 잡신들이 그런 걸 자꾸 부추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히 속아버렸어. 그래서 죽자. 그래서 인생은, 그래서 이제 죽으려면, 인생이란 것은 앞으로 더, 오래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봐야 돼. 그렇죠? 이유가 다른, 앞으로 계속 살아가야 될 이유가 있다면, 그건 살아야 되는 거고, 내가 피아노를 못 쳐도, 그렇죠? 근데 왜 살아가야 될지라는 이제 질문에 빠지게 돼요. 그 이제 빠지면 그 질문을 던지면, 나 자신에게 던지면 왜 살아가야 되느냐는 질문에 대답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냥.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걸 정리를 해봤어요. 뭐 산다는 게 뭐냐? 맨날 뭐예요? 자고, 자다가 깨가지고, 자다가 깨면 또 어떻게 먹어야 돼? 그럼 또 먹고, 자고, 먹고, 먹으면 또 싸야 돼. 싸고, 그러면 또 먹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하고, 또 먹어야 되니까,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그게 쳇바퀴야. 그렇죠?
그래서 먹으려고 일하고 그리고 먹고 그다음에 또 자고 일하고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하나도 재미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점점 나이가 들어서 점점 노화가 돼서 그래서 병들고 해서 죽음은 뭐예요? 남는 거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아무리 왜 살아야 되는가를 깊이 생각해봐도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허무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죽음은 묻혀서 흙으로 돌아가버리면 끝이야. 그렇구나. 그러면 뭐 결국 흙으로 의미 없이 흙으로 돌아갈 건데 뭐 오늘 흙으로 돌아가나 내일 흙으로 돌아가나 10년 후에 돌아가나 뭐예요? 마찬가지고 10년 후에 돌아가면 10년 동안 더 고통받다가 돌아가는 거고 그러니까 언제 죽는 게 제일 좋아? 현명해? 지금 죽는 게 제일. 그래서 제가 혹시 실수할까봐 그거를 다시 검증하고 다시 따져보고 근데 아무리 따져봐도 지금 죽는 게 최고야. 그래서 제가 죽겠다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이제 허무하다고 허무하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죽는 것이 제일 현명한 결론이다. 그렇게 났는데, 제가 이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면, 저를 보니까, 아무 데서나 죽기 싫어. 예를 들어서, 뭐, 기찻길에 가서 달리는 그게 뛰어들어서, 아, 그러면, 그냥, 폼이 안 나. 그래서 제가 뭐 어디를 찾았냐면 내가 죽을 곳을 가서 폼 잡고 죽을 수 있는 데를 찾고 있더라고 내가. 아시겠죠? 그래서 어디를 가서 어떻게 죽어야 나중에 내가 죽고 난 뒤에도 우리 그 동기생들이 야, 그 새끼 멋지게 죽었네. 그 폼나게 죽었다. 그로 부러워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찾던 곳이 양양이야, 양양. 양양 낙산사 의상대. 그 절벽이 쫙 밑에 동해 바다 있고 그게 팔각정 있고 소나무가 쫙 멋있는 소나무 거기서 어떻게 뛰어내리면 상상만 해도 멋있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기로 계획을 딱 했다. 그때는 서울서 양양 온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들었어. 뭐 고속도로 이런 거뭐 대중교통도 잘 없었고 있다고 해봐 버스가 일주일에 한 두세 번뭐 그것도 뭐예요 한 10시간 이상 걸려. 옛날 그 비포장 대관령 도로 막 오다가 뭐 고장도 나고 뭐 그런 시대였어.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다음 일요일 날, 떠난다. 양양으로 떠난다. 탁 결심을 하고, 이제, 있는데. 이제 한 일주일이 남은 거예요.
그런데 화요일에 독감에 걸렸어. 독감도 여러 번 걸렸었는데 그 독감은 막 쑤시고 아픈데 정신이 없어요. 막 괴로워서 죽겠어. 꼭 이럴다 죽을 것 같아. 죽을 것 같아. 그런데 나 좀 보소. 죽기가 싫어. 이러다 죽으면 어떡하지? 뭐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이왕 죽을 것 같으면 뭐요? 그래 죽자 그냥 이 독감. 그게 아니고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여러분 그 순간이 저를 깨우쳤어. 뭐를 깨우치게 되냐면 내가 지금 양양낙산사에 가서 죽는다는 그 결심에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말이에요. 왜요? 나는 가서 동해 바다로 멋있게 뛰어내려서 죽을 거야 라고 결정을 했어. 그래서 죽고 싶은 이상구가 분명했는데 독감에 걸려서 죽을 것 같으니까 죽기 싫은 이상구가 나타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어느 이상구가 진짜 이상구인지 모르겠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쑥을 극복하라. 강의에서 자 나는 변해야 된다. 그러면 나는 오늘 집에 가서 웃는 연습을 하자. 나는 변하고 싶어. 그랬는데 거울을 보고 웃으니까 어떤 놈이 어떻게 했다고? 나를 웃지 못하게. 그 내 속에 웃고 싶은 변하고 싶은 상구가 나를 변하지 못하게 하는 상구. 그 두 상구가 지금 붙었다 이 말이에요. 그게 정신님이 만들어 준 너는 변해야 돼 하는 이 상구가 있고 나를 죽이려는 뭐예요? 결국 변하지 못하게 하려는 잡신들의 상구가 있어. 그 두 상구. 두 상구가 대결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느 상구를 내가 원하는지 선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다 그 선택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어느 쪽을, 어느 나를 선택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석가 선생님도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제 석가 선생님은, 그래, 나는 죽어야 돼. 이렇게 자존심 상하게, 불행하게, 의미 없이 살 수는 없어. 난 죽을 거야. 난 죽고 싶어. 하는 것은 악령에게, 잡신놈들에게 뭐요? 속은 거예요. 그 속아서 사는 나를 석가 선생님은 자아라고 불렀어. 그래서 항상 무슨 말을 해요, 사람들이? 자아를 극복하라. 그 자아에 속으면 안 돼.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 자아에 속았어. 예. 네. 그래서 뭐 자아를 죽여야지 이래 싸면서도 자아를 죽인다는 말은 뭐예요? 진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자아가 무슨 나로 된다? 진아. 진리를 따라가는. 사실, 내 자존심, 내가,
그렇게 잘나지 않았구나 라고 해서 죽어야 될 이유는 없단 말이에요. 어? 이제 그거, 그런데 난 죽고 싶어. 그런 거를 잘, 그래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은 자아가 너무 강해. 그래서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뭐예요? 자존심이 강하다는 얘기야. 어? 알고 보면 별 것도 아닌 사람인데, 막, 어, 자기로서는 막, 이건 막, 죽고 싶어. 그때 그 이상구도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나를 발견해야 돼. 자, 여기서 나는 양양 가서, 낙산사 가서 멋지게 죽으면, 죽으면, 다른 우리 동기생들이 보고, 야, 상구 그 새끼 멋있게 죽었다. 어. 그게, 그렇게 생각하고, 또 뭐예요? 상구의 결정이 현명한 결정일 수도 있어. 그래서 그때부터는요, 제가 죽기로 결심하고, 이제 학교를 가면, 그 도서관에서 막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 보면 그때부터는 바보 같아 보였어. 저거 뭘? 어? 결국 뭐 먹고 자고 싸고 뭐 일하다가 늙어서 죽으면 흑돼버릴 텐데 그거를 반복하려고 저렇게 열심히 하고. 그러니까 걔네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 애들이 뭐예요? 바보 같이 보이면서 내가 위로가 되더라고. 왜? 나는 이제 죽어버릴 거야. 라는 내가 공부 열심히 하는 저 바보들보다 더 뭐요? 잘났잖아. 웃기죠, 그렇죠? 지금 되돌이켜보면 너무너무나 웃기는 일이었는데, 그 당시 저에게는 그게 아주 심각한 일이었다. 그래가지고 자아가 진화로, 자아는 이거는 막 거짓 나, 왜 잡신들이 거짓말로 나를 속인 나요. 거짓 나, 이거를 참 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거짓 나를 벗어버리고 그 악령의 속임수를 깨닫고 내가 진리, 이야 내가 거짓으로 살고 있었구나. 내 잘난 맛,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가지고, 내 목숨을 내가 잘났냐, 잘나지 않았냐의 목숨을 웃기잖아요. 그거를 이제 탁 깨닫는 것을 바로 뭐라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걸 벗어난 거예요. 나의 거짓 나를. 와. 그래서 드디어 참나를 발견한 것이 그게 행복이다. 이게 불교의 진수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아시겠죠? 맞아요, 맞아요. 그럼 이상구는 박사님 뭐 불교도 믿는데 그래서 그거는 그런 바보 같은 소리는 이제 하지 마세요. 전 본질을 찾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 그래서 공자님은, 공자님도 이런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견성이라고. 나의 본성을 어떻게 해요? 바로 보는 사람. 아, 지금 나는 이게 가짜구나. 아, 그래서 견성. 멋있는 말이죠. 그렇죠? 또는 해탈 말고 다른 말도 있습니다. 여기서 뭐, 무슨, 뭐? 성불한다.
내 마음 속에 불, 깨달음, 진리가 왔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뉴 스타트는 알고 보면 내 마음 속에 마침내 진리가 들어와서 그 진리가 진리와 함께 사는 거. 그게 뉴 스타트예요. 아, 성경에서는 이거를 뭐라 그래요? 자아가 진화로 이런 것을 성경은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성령이 오면 나를 이 거짓 나가 이 거짓 나라는 것을 깨닫고 이거를 탈피하고 진화를 발견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세계 4대 성인들의 그 가르침의 핵심은 똑같아요. 4대 성인 중에 또 누가 들어가요? 소크라테스는 뭐라 그랬어요? 소크라테스 가르침의 핵심 한 줄, 한마디. 너 자신을 알아.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자아에 속아서 살고 있다. 빨리, 뭐요? 진화를 발견하라. 그것도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그 뜻을 모르고, 자신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뭐, 내 자신을 안다는 게 뭐 그렇게 대단하냐. 나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출신으로서 나는 미국서 의사를 하다가, 이래 봬도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뭐 보통 사람들보다 더 잘났다고. 그런 자아 속에 속아 있지 말라. 라는 건데, 그게 나 자신이라, 이거. 맞아, 안 맞아요? 사실대로 맞아, 안 맞아요? 맞죠. 그거는 너를, 너 자신을 안다고? 소크라테스 선생은 뭐라 그래요? 그게 네가 모르는 거야. 네 자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게 최인문학의 최고봉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뉴스타트 뭐냐? 내 자신을 올바로 하는 거다. 그게 바로 진짜 뉴스타트식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정신을 차리는 거다. 드디어 정신이 들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제가 독감 걸리는 바람에 와 내가 속았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된다는 게 너무나 확실했는데 논리적으로 독감에 걸려보니까 뭐예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이유도 아직 모르겠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가 뭐요? 싫은 나야 알고 보니까 그러니까 속았지. 내가 나를 속였거나 잡신놈들이 나를 속였거나 둘이 합작품이야 이 자아라는 것은 여러분 그렇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오늘 예, 강의하려고 하는 강의 핵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심리학자가 이제 설문지를 돌려서 왜 당신네들은 그렇게 행복하게 산다고 주장할 수 있냐. 그랬더니 여러분
나는 잘난 맛에 살고 있다는 사람이 많아. 아시겠죠? 아, 나는 인류학교를 하버드 대학을 나오고 뭐 어쩌고 어쩌고. 그래서 나는 다 잘났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런 사람도 있고 나는 뭐요? 나는 수입이 많다. 많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니까 여자 이쁜 여자들이 자꾸 많이 따르더라.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그래서 나는 이쁜 여자만 골라 가지고 데리고 놀 수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다. 나는 돈이 많기 때문에 어떤 비싼 뭐 술 뭐 뭐 다 뭐 나폴레옹도 얼마든지 마실 수 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하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뭐예요? 정반대야. 나는 수입은 많지는 않지만, 참, 우리 가정의 가족들이, 여러분, 이렇게, 일곱 분이 이렇게, 이거 참, 기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거, 참. 그래서, 이제, 우리 가정은 서로 뭐예요? 서로 이렇게 싸우지 않고 서로 도와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 집이 제일 행복하다. 벤츠도 못하지만은. 그래서 나는 우리 집에만 가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다. 자, 여러분. 제가 이 실험 결과를 보고, 공자 선생님을 더 우르르 보게 되었어. 공자 선생님 뭐라 그랬어요? 가화 만사소. 가정의 화목이, 네? 만사를 잘 이루어지게 한다. 와, 여러분. 그 공자는, 굵게 놀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공자 선생님 상당히 정치에도 많이 관여했잖아. 그런데도 가정이야, 가정. 근데 지금 우리는, 근데 가정에 뭐가 있어야 행복해? 사랑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제 요즘은 애들, 아기는 낳으면 너무 힘드니까, 이제는. 그래서, 소위 반려견, 뭐 이런 애완동물들을 거기에다가 이제 사랑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파리에서 어떤 사람이 영상을 찍었는데, 그, 파리 시내, 노숙자. 그래서 돈, 뭐, 동전 몇 푼 하루에 벌어가지고, 근데, 여러분, 개를 데리고 살아, 노숙자가. 그런데, 여러분, 돈이 좀 모이면, 소고기 통조림을 사. 자기는 안 먹고, 누구만 줘? 개만 줘. 그만큼 개가 중요해. 그 왜 그러냐. 나는 얘 없으면 못 산다는 거야. 그 자기도 배고프고 통조림 그렇게 먹고 싶은데도 먹을 형편이 안 되니까 개만 먹어. 너만 먹어.
왜? 그렇게 사랑을 주는 것이 행복하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태어나서, 그래서 저는 그 노숙자를 보고, 그래요. 저 사람이야말로 인생의 핵심을 뭐예요? 깨달은 사람이고, 진짜 행복을 뭐예요? 찾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 노숙자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되게 아직. 근데 그 노숙자는 우리가 모르는 그 무조건적 사랑의 핵심을 아는 그래서 우리가 눈을 떠야 돼. 그래서 이제, 그래서 보니까 행복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200명이 있는데, 이게 딱 뭐예요? 반으로 나뉘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얘기한 행복한 사람이란 것은 다내 잘났다, 뭐, 난 돈이 많다, 뭐, 얼마든지 여행 갈수 있다, 뭐, 다른 사람들은 죽자고 일만 하고 사는데 나는 뭐요, 골프 여행 다니고, 뭐. 그런데요, 그 사람들의 피를 뽑아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이 면역력을 검사를 했어. 근데, T세포가, 이제 면역세포 안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바이러스가 몸속으로 들어왔다. 바이러스. 그러면 이 바이러스를 잘 죽여야 돼. 그러면 T세포는 두 종류의 면역 물질을 생성합니다. 우선 염증 물질, 염증을 일으켜야 돼. 염증을 일으킨다는 말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좀 이렇게 통증도 이제 생기게 하고, 그래야만 이 본인이 뭐예요? 생기면서 열도 나게 하고, 그래서 염증 물질. 그래야만 이 사람이 어떻게 알고, 아, 지금 내가 쉬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이제 피로감을 느끼고, 열이 나, 내가 아프구나. 아, 바이러스가 들어왔구나. 뭔가가 나쁜 게 들어왔구나. 지금 내 몸이 싸우려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뭐요? 쉬어줘야지. 그래야 잘, 쉬어야 내 T세포가 잘 싸울 수 있으니까. 염증 물질을 생산해서, 이제 바이러스 자체도 뭐예요? 열을 올리면, 이제 바이러스 자체도 막 기진맥진해지니까 그래서 바이러스를 빨리 죽일 수 있고 그래서 염증 물질로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는 무엇을 조성해? 여건을 조성한단 말이에요. 여건을 조성해 놓고 그러니까 염증 물질도 바이러스를 죽이기 위하여 필요한 물질이에요, 아니에요? 필요한 물질이에요. 염증 물질을 생산해 놓고 그래서 여건을 조성해 놓고 이제 항바이러스 물질을 실제로 생산해서 바이러스에 가서 바이러스를 죽인대요.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이 염증 물질과 항바이러스 물질 또는 염증 물질과 이제 이 항암 물질 이런 걸 생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두 가지 물질이 각각 역할 분담이 따로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나는 돈이 많다. 아 그래서 뭐 여자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그거를 행복이라고 부를 수가
없고 뭐라 불러야 돼? 쾌락이라고 불러야 돼. 쾌락. 쾌락을 즐기는 거야. 쾌락과 행복은 뭐가 다를까? 그 파리의 그 노숙자는 그 개가 소고기 통조림을 먹는 거 보고 뭐예요? 너무너무 행복해. 그런 자 그래서 이제 이 과학심리학자가 뭐를 연구를 했냐고 하면 그래서 이런 이제 염증 물질, 항바이러스 물질 또는 항암 물질 이것의 균형이 어떻게 되는가 보니까 여러분. 쾌락을 즐기겠다는 사람들은 즐기면서 그 쾌락이 행복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은 이 실제로 항바이러스, 항암물질 이거는 이 유전자는 안 켜져. 안 켜지고 뭐만? 염증 물질만 자꾸 생산해서 염증 물질만 생산하면 뭐 이상해. 어젯밤에 뭐 술도 아주 맛있는 술 마셨고 이쁜 여자들하고 히히덕거리면서 아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고 생각하는데 아침에 깨면 뭐요? 뭐 결리고 이게 이제 염증 물질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염증 물질이 그래서 염증 물질, 이제 항바이러스 이런 물질은 이제 진짜 면역 물질이에요. 이거는 염증 물질은 잘 생산시키는데 이 실제로 중요한 이 면역 물질을 생산하는 유전자는 꺼져 있는 상태야. 왜 그럴까요? 진짜로 행복하지 않다 이 말이야. 왜 진짜로 행복하지 않을까? 쾌락을 행복으로 오해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쾌락이라는 것은 여러분 쾌락 속에는 사랑이 별로 없습니다. 네. 사랑이 없어. 그냥 여자하고 놀고 뭐예요? 같이 놀아줘서 고맙다 하고 500불을 탁 주니까 여자가 뭐라 그래? 1000불은 줘야지. 뭐 사랑이란 건 있어 없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놀아놓고도 뒷맛이 어떤 맛이요? 이게 뒷맛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특히 젊은 세대들이 지금 이 차원을 몰라. 아시겠죠? 그래서 그걸 영적 차원이라고. 영적 차원은 진짜로 뭐예요?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만 있는 그 생기가 내가 받을 때 그때가 정말로 행복하고 행복함과 동시에 나는 뭐요? 건강해진다 이 말이야. 그러나 악령들의 그 잡신들이 그러한 순수한 사랑, 순수한 고차원적인 그 무조건적 사랑 속에만 있는 그 행복의 맛을 사람들로 하여금 맛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이렇게 쾌락이라는 파티를 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젊은 세대들도 이 파티가 최고로 행복한 것이다. 네. 지금 미국의 그 하이 클래스들은 다 그렇게 사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쾌락은 왜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렇죠. 사랑이 결여되어 있으니까. 사랑이 결여됐다는 것은 뭐예요?
정말, 그 500불을 가지고 정말,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그때 누가 기뻐할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는 기쁘다. 라고 나한테 속삭이시면 그 하나님의 기쁨이 내 속에서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런 것이 진짜 행복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아무 쾌락은 뭐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저 시간을 쾌락으로 채워. 그리고 그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그런 돈을 쓴다는 거는 결국은 뭐예요? 너무너무나 무선적 행위예요. 이기적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기심은 철저히 무선적이에요. 조건적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기심은 완전히 자기 중심적 아니에요. 그래서 조건적 사랑은 네가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사랑할 거고 잘해주지 않으면 너를 미워할 거야. 이기심이지. 자기 중심적. 그래서 정말로 이 철저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면서 나는 행복하다라고 느낄 때 그 행복은 쾌락을 의미하는 거지 참 고차원적인 행복은 아니다라는 것을 아시고 그래서 정말 뉴스타트로부터 배우는 행복은 고차원적인 사랑, 고차원적인 행복, 즉 무조건적 사랑과 행복이 그 기쁨이 함께 갈 때 그것이야말로 고차원적인 사랑이요, 고차원적인 행복이다. 고차원적인 행복 거기에만 그 사랑이 있는 그 행복에만 생기가 있다. 그러니까 쾌락을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던 사람들은 나는 행복한다. 나의 삶은 행복한 삶이라고 주장은 할 수 있어도 실은 뭐예요? 건강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 생기가 결여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사단은, 악령은 우리에게 고통을 줘서 아주 불행한 일을 일으켜서 우리의 유전자를 끄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유전자를 꺼? 쾌락으로 몰고 가서 유전자를 끄기도 한다. 그래서 그런 거짓 행복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결국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해요? 뜻에 반응해. 유전자는 의미, 내 삶에 의미가 있다고 느낄 때,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을 때, 나는 그때 의미를 느낄 때, 나는 내 유전자는 켜져 뜻에 반응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국 고차원적인 참 행복은 진리를 깨닫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난 열흘 동안 여기 계시면서 이 강의를 통해서 이게 맞는 말이야. 이게 진리 맞자. 그러면서 여러분이 여기서 하루하루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의미 있는 시간이었어요? 아니에요? 네,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네, 네, 네. 그래서, 저도 요즘은 벤츠를 못 타. 우리 차는 지금 12년 된 고물, 저 중고차 가격 알아보니까 뭐 200만 원 받기도 힘들대요.
그런데 옛날에는 벤츠를 못하면, 벤츠를 못하면 불행했어. 근데 이제는 중고차로도 뭐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벤츠를 사주겠다고 하면 내가 안 받느냐? 받는다고. 네. 저 주차장에 보니까 제네시스 900이 있더라고. 와, 그런 차 타고 싶어. 그러나 못한다고 불행하지는 않게 됐어. 왜? 내 속에는 뭐가 있기 때문이야? 나는 진리가 내 속에 있고,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 선이 내 속에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그 사랑이 아름다운 줄을, 그렇죠. 아는 그 최고의 아름다움. 그것을 다 합해서 최고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아니까. 이제는 그 이상은 있어 없어요. 네. 그러면 이제, 행복하다. 그거를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이 진선미, 이런 사랑을 나누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유전자가 켜지고 나아가는, 그렇죠. 얼굴이 좋아지고, 얼굴 피부가 윤이나고 밝아지고, 유전자가 켜지는 모습, 이렇게 볼 때, 의미가 없어요. 살맛 난다. 이제는, 그 알량한 나의 자존심, 그것은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 여러분, 벤츠 안 사주셔도 괜찮으니까. 마음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유전자는 진선미 무조건적 사랑에 반응한다. 그래서 정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은, 의미 있는 삶, 진짜로 행복한 삶은 내가 진선미를 깨달아 아는 것이다. 그래서 무조건적 사랑을 받게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의미 있는 삶이다. 여러분, 이러한 의미 있는 삶을 앞으로 잘 사시면서 여러분의 유전자들이 잘 생기를 받아 켜지고, 그래서 치유를 받으시고, 뉴스타 때문에 병만 나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이 의미 있는 삶으로 변했다라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